아 들어왔다. 너무 늦었어? 감사합니다. 꿈들이 머리 놓고 있어. 예.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어. 아니, 내가 빨리 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스케줄도 있었고. 아, 이따가 또 8시에 우리 플러버들 만날 거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제목을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오세요. 빨리 와라.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달려왔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왔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대화하려고.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제일 축하해요. 오늘 너무 예뻐요. 생일 축하해요. 너무 예쁘다. 멤버들이 생일 선물 뭐 줬냐고? 멤버들이 어제 정말 한밤중에 미드나잇에 야심한 밤에 제가 딱 자려고 누웠는데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영상은 너무 리얼해서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쉽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우리 숙소 멤버들이 챙겨줬고 그리고 다들 카톡 해줬고 지연이가 12시 땡치자마자 축하한다고 케이크 기프티콘 보내주고 아주 좋아요. 아주 행복한 시작이었어. 오늘도 축하 짱 많이 받고 이 케이크 진짜 예쁜데 잘 안 보인다. 해피 birthday 서연이라고 써있어. 곰돌이 머리가 절반이 녹았어요. 23살이야 이거 이제. 23살이야. 수수께끼. 이번엔 저번에 새로만이었나? 어떡해? 휴지 있어요? 스피커에 케이크 문댔어. 31호 보인다고요? 그 거울 모드로 안 되나? 어쩔 수 없어. 저는 22살이에요. 32살이 아니라. 케이크 이쁘대요. 고마워요. 좋아하는 케이크 종류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조금 달달한 거 초코 케이크 좋아했는데 요즘은 초코 케이크는 좀 취향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과일이 듬뿍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 이런 게 맛있더라고요. 상큼한 과일이 많이 들어간. 나 현재 더 먹은 소감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별로 다른 건 없어. 좋아요 그냥. 맞아, 입맛이 변해. 진짜 점점 입맛이 변한다니까. 건강한 걸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요즘 건강한 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생일 되고, 막 매니저님들이나, 주변 지인 친구들이나, 지선 언니도, 홍삼 이런 비타민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기프티콘 보내주고, 비타민 종류 진짜 많이 받았어요. 늙는다는 소리지. 홍삼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안 큰 팍스 아니냐고요? 스케줄하고 와서 화장이 조금 연한 편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렌즈도 끼고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 렌즈. 어때? 플로버 이벤트를 했어? 위버스에서? 나 못 봤는데? 무슨 이벤트 했는데? 왜나 빼고 해? 나도 알려줘. 무슨 이벤트 했어?
모르겠네. 단발은 탁월한 선택이었어. 나는 단발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또 약간 갈때같이 솔직히 질린지는 좀꽤 됐어요. 언제 질렸냐면 단발하고 톡인톡 활동하기 전에 그냥 자르고 한 2, 3주 지나니까 점점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양한 스타일링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제 마음은 갈때같아가지고 재수없다 약간. 긴 머리 하고 싶어. 근데 뭐 플로버가 좋아한다면 언제고 해줄 수 있어. 도현이 머리가 멈춘 것 같다고? 왜? 이거는 포인트. 엣지. 범죄나게 해놓은 거. 뿌리 제가 이게 그래도 염색을 적게 한 편은 아니니까. 그리고 한 컬러로만 유지를 하는 것도 염색이 많이 필요하고 또 뿌리 탈색을 자주 하고 이러니까 전 남일인 줄 알았는데 요 뿌리 쪽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케어 열심히 받고 뭐 요즘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진한 이유가 탈색하고 염색을 입혀야 되는데 너무 상하니까 염색만 하고 있어서 여기랑 차이가 나요. 뭐 괜찮지 않아요? 난 요즘 완전 흑발 더현이 보고 싶어. 또 흑발하면 밝은 머리를 많이 못 보여주니까 실컷 보여주고 나중에 하지 않을까? 긴 머리 하면 또 단발하고 싶지 않을까? 맞아, 당연히. 기장 정리하는 거야? 볼 때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항상 좀 많이 어깨에 닿는다 하면은 1, 2cm씩 잘라요. 그 해야 돼가지고 뭐냐 유지해야 돼가지고 안그 1, 2cm 안 잘랐으면 나한 쇄골좀 왔을 것 같아. 생일날 뭐 했어요? 저 생일날 어제 멤버들이 땡치자마자 축하해주고 지금 플로그랑 라이브로 대화하고 있죠. 중단발 가자. 중단발 좋지. 케이크 한번 먹어볼까? 이것은 프로필을 보라고? 아, 새벽에, 어제 새벽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어요. 너무 맛있어. 그니까 크림치즈. 진짜 맛있다. 커피 라떼요, 라떼. 아이스 라떼. 뭐야. 깜짝이야. 딸기 크림? 아니요. 그냥 크림치즈 같은 맛. 다 똑같은 프로필로 생일 축하를 했어. 지금도 하고 있나? 나는 왜 몰라? 프로필 다 다른데? 아, 그러네. 다 똑같네. 나 자고 있는 사진이네. 귀여워라. 고마워요. 축하해줘서 다들. 이거 댓글을 이렇게 내가 계속 내려서 그런가? 오늘 요즘 꿈안 꿔요. 그냥 기절이어가지고. 요즘 꿈안 꿔. 생일자가 모르는 생일 이벤트. 맛있어. 우리가 저희 8시에 팬사인회를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 막
오랫동안 브이라이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앞으로 한 30분 정도 신나게 얘기해 봅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고 그럽시다. 위버스에 올린 사진 무슨 의미냐고? 나 위버스에 무슨 사진 올렸지? 잠잘 때마다 허쉬허쉬 듣고 자요. 고마워요. 아 그래 허쉬허쉬. 허쉬허쉬 다들 너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원 언니랑 허쉬허쉬를 만들면서도 이 노래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뭐 다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착한 플로버가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고마워요. 오글거려. 오, 댓글에 이지 리스닝은 아니지만 좋아라고. 고마워요. 다음엔 이지 리스닝으로 한번. 그 후렴이 진짜 트랙 듣자마자 그냥 바로 나온 후렴이에요. 그냥 바로 불렀는데 괜찮은데 하고 바로 한 거야. 전국의 허쉬들이여 일어나라. 아, 댓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네? 잡히면 술래야. 원래 거기가 그렇게까지 오글거리는 부분이 아니라 가이드 작업을 하면은 일단 노래를 만들 때 아무 말로 하면서 뱉잖아요. 보통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 영어를 해야 느낌이 잘 나고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뱉었을 때 그게 그 부분이 잡히면 술래야 거기가 잡히면 술래야 아 술래야가 아니라 그 가이드는 아무 말 던진 건데 영어로 I'm your queen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뜻이래. 얘 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나 I'm your queen 막 이런 거였는데 속삭이면서 근데 거기를 잡히면 술래야 이렇게 너무 민망 약간 오글거려지는 거야 노래가. 그래서 거길 지원 언니랑 진짜 머리 싸매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사가 어쨌든 잡히면 술래하니까 오글거리지 않게 잘 해보자 하다가 그래서 엄청 많은 시도를 했어. 잡히면 술래야 이렇게도 불러보고 술래야 이렇게도 불러보고 하다가 지금의 술래야가 됐습니다. 맞아 맞아. 자동 닭발. 힐링 파트야? 고마워. 술래 잡기. 원래 가제가 하이댄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가려다가 이제 약간 이번 앨범 자체가 새벽 탈출, 일탈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일탈을 해가지고 이 도시가 우리의 막 놀이터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보자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손톱 맞아 나 플러브 알지 나 네일 하는 거 진짜 별로 딱히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왜냐면 그 네일을 하고 나서 상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하다가 그래서 활동도 한두번 정도 네일 안 하고 막 매니큐어 바르고 이러고 활동하다가 매니큐어 바르는 것도 또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받았어 근데 디자인은 고르기 귀찮아서 그냥 하얀색 예쁘지 오늘 렌즈? 렌즈 항상 내가 고르지. 근데 저는 항상 초록색, 이거 초록색 아니면 그레이 껴요. 그게 제일 나한테 잘 맞는 것
메추리알? 이거 메추리알 같다고? 디자인 고르기겠지만. 그래, 맞아. 새로 산 신발도 check it. 여기가 오케이 할때 진짜 중심 잡기 너무 힘든데, 이게 운동화면은 괜찮은데 저희가 그래도 좀 구두를 신잖아요.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바닥 따라서 미끄럽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그래서 내가 최대한 중심을 잡아보려고 발가락까지, 심지어 발톱까지 힘을 주는 느낌으로 발에 힘을 주고 추는데, 그래서 이번 안무가 좀 선을 쓰는 게 많아요. 그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서 디테일이 중요해지는 안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발톱이 이렇게 막 짧은데도 뒤집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바짝 깎아놓고 내일 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나경이도 그러고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엣지. 그만큼 멋있대요. 고마워요. 이번 춤 어려워 보인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어렵긴 해요. 어려운 게, 원래 같으면 우리가 막뭐 포인트 되는 막 랄랄라 빰 이런 거나 왓츠왓츠원 이런 것만 하다가, 훅 이런데 반복되는 따라하기 쉬운 이런 걸 하다가, 이번엔 진짜, 근데 칼군무라기보다는 이게 진짜 디테일이 중요해, 너무.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진짜 더 열심히 쏟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틀 뒤에 또 다른 기념일이 있지. 립 알려달라고? 립, 오늘 샵에서 선생님이 발라주시고 밥 먹고 지워져가지고 제가 발랐는데, 립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립 섞어서 썼어요. 에뛰드 거랑 맥거뭐 발랐는데 기억이 안 나네. 프리미스 나인 노래 중에서 제일 최애곡이 뭐예요? 최애곡? 내 노래를 빼고 말해보자면, 아 근데 사실 내 노래도 좋지만, 저 이번 앨범의 영그램이 진짜 최애곡이 됐어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또 약간 저는 시티팝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약간 새로운 느낌의 곡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즐겨 듣게 되는? 좋아. 영그램 맞아. 다들 호불호 안 갈리고 영그램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공허해. 지금 시작할 때, 아, 나 머리 묶은 거. 머리가 짧아가지고. 머리가 짧아서 약간 묶었을 때 민망해, 뭔가. 괜히 뭐가 더 없는 느낌. 묻었어? 묻었네? 재활용해야지. 네, 닦았어, 닦았어. 누가 만든지는 몰라도 별의 밤이 진짜 좋더라. 그러게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 노래는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앨범이 진짜 제일인 것 같아요. 저는 다 좋았지만 이번 앨범이 뭔가, 아 그리고 나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 저희가 앨범이 패키지가 두 개씩 있고 이러잖아요. 왜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내가 못 나오고 잘 나오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씩 꼭 아쉬운 게 있었는데, 난이 버전 앨범이 더 좋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포 애프터 둘다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꼽을 수 없어. 두개 앨범 다 너무 마음에 들어. 주얼 그것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최고.
프로미스나인의 정체성이 확립된 느낌. 여기 진짜 예뻐. 사연이가 생각하는 DM의 킬링 파트는? DM의 킬링 파트. 근데 진짜 다 좋은데? 나는 아우 거기도 너무 좋고 새롬 언니 음색이랑 규리 언니 음색이 달라서 재밌어요 거기는. 그리고 날 안아줘 거기도 너무 좋고 난 인트로 벌스에 낙엽이나 치고 나오는 것도 좋아. 다 좋습니다. 맞아, 내 파트도 좋아. 새로운 사신 한영 돌고래. 하영 언니 돌고래 그거 애드립 때문에 제 파트에 약간 겹치거든요, 그게? 엄청 집중하게 돼요. 거기 나올 때마다. 라이브 이런 거 연습할 때마다 엄청 집중해서 이러고. 이니 웃기고 귀한 쪽 맞고. 맞아요. 이번에 가사도 예쁘고 안무도 예쁘고 좋아. 송고래. 맞아. 이스케이프룸도 진짜 제 취향이에요. 진짜 너무 내 취향이야. 노래 그 약간 편하게 진짜 편하게 부른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사옥 라가 아니라 사목 라 아니야? 사옥 라야? 성승미 500배. 송돌핀. 맞아요. Love is Around도 진짜 언니는 댄스곡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새벽에 그거 듣고 잤잖아요. 화려한 도시 우린 불꽃으로 향해가 아니라 우린 그곳으로 향해요. 댓글이 안 움직이냐? 고기 먹은 거 부위? 모르겠는데 지원 언니가 엄청 열심히 구워줬어요. 아, 새로운 지원 언니가 구워주다가 새로운 언니가 구워줬다. 불나방 스타일은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댓글에? 맞아. 활동이랑 생일 겹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블러버랑 더 많이 소통하고 보고 대화하고 할수 있으니까. 아니야, 어제 고기 진짜 안 타고 맛있었어. 매건이 노력했다고. 지원 언니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자기가 나서서 하고 싶어요. 지금 보컬룸. 머리카락 잘 자라고 있어요. 깻잎 논쟁. 내 친구 나 애인. 셋이 밥 먹는데 애인이 내 친구. 아, 이거 봤어. 이걸로 지선 언니랑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용산 가면 더현이 볼수 있나요? 플로버들이 용산역에 우리 그거 LED 전광판 그거 해준 거 봤어요. 누가 단톡방에 보내서 봤는데. 아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와 하고 계속 돌려봤는데
영상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쁜 게 나오고 있으면 이 사이드에 웃긴 영상들이 나오는 거야. 나경이 미진이 막 나오고 있고 나막 이러고 있던데? 그래서 그거 보고 고마워요. 이제 몇분 남았니? 30분에 가려고 했는데 몰라. 욕망의 도연. 엉덩이 얘기하지 말래. 아, 댓글에 엉덩이 그만. 엉덩이 그만, 엉덩이 그만. 아, 자꾸 돈 내고 활동하라고 하시는데, 저 멤버들 안 만진 지꽤 됐거든요? 다들 그만해 주실래요? 엉더연. 서브웨이 메뉴 추천 좀요. 나 맨날 먹는 거 있어. 터키 아보카도,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거기다가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그거 플랫브레드. 슈레드 치즈. 안 먹은 지 오래됐다, 서브웨이. 디렉 볼때 에피소드? 이거는, 뭔가 추후에 공개하고 싶은데, 디렉 볼때 에피소드. 디렉 볼때 멤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고,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고, 욕심내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맙고 재밌었고, 왜냐면 저희도 디렉이 서투니까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동 받고 막 그랬지. 나경이가 진짜 열정적으로 했어. 리듬도 막 엄청 타고 나경이가. 시티팝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우리 노래 있잖아. 영그램은 유닛곡이 아니에요. 하드의 곡이 몇곡 있냐고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 뭐 엄청 막 100개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도 그래도 몇십 곡은 있을 거예요. 이서연의 보물창고. 마시고 있는 거 미숫가루 아니고 아이스 라떼. 아, 바닐라 라떼인가? 팩트인스타 춤추는 거밖에 못 봤어요. 나경이 엄청 긴장했지, 녹음할 때. 디렉팅 할때 말을 잘 듣는 멤버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다말잘 들어줬는데 그건 다 동일해서 고를 수 없고 유독 지현이가 진짜 욕심을 많이 냈어요. 아, 한번더 해볼게요. 진짜 잘 나왔는데 아니야 지현아 넘어가도 될것 같아 이랬는데 아니야 한번더 해볼게요. 다시 들어봐도 돼요? 한 번만 진짜 세 번만 더 불러보자 막 이러고 뜻했어. 노래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했어. 허쉬허쉬 데모 듣고 싶어? 나한테 있나? 데니 포함해서 멤버들 못낸 자작곡 많지? 많아요.
다른 멤버들도 곡 많이 써가지고 많아요. 당연히 따따 프로젝트 그만해 다들 그만 놀려. 자작곡으로 정규 가자. 너무 좋지. 정규 그열몇 곡을 꽉 채우지 않아도 일단 정규 앨범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죠. 핸드폰 뒤에 내 사진. 내 사진. 이거 나경이가 찍어줬어요. 옛날에 일본 케이콘 갔을 때 빨간머리 공개한 날. 거울 보고 있는데 나경이가 찍어줬어. 팬사인회에서 생일에 관한 재밌는 일 있으세요? 다들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초 불고 막 노래 불러주시고 제작 케이크로 팬더를 만들어 오신 분도 계시고 그 팬더 너무 귀여웠어. 팬사인회 진짜 재밌었어요. 또 영통 팬싸가 하면서 아 이게 실제로 보는 건 아니니까 아쉽지만 좋은 점은 마스크 벗은 걸볼수 있고, 그리고 팬사인회에 케이크 이런 거못 들고 오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먹방도 하시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요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나경이는 항상 케이크 중간에 파먹어요. 어제도 저희 회사 스텝 언니께서 4주년 축하, 미리 축하였나? 해가지고 케이크를 사다 주셨는데, 나경이가 머뭇 머뭇하다가 가생이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채영이가, 야, 너왜 가생이 먹어? 이랬더니, 참아, 이거는 가운데 못 퍼먹겠다고. 레드벨벳 케이크였어. 변했어, 이 낙고. 낙고 위에서 가운데를 남겨주는 거라고? 아, 그건 싫은데. 그럴 거면 내가 파먹지. 내가 파먹어야지. 왜 가운데를 파먹을까? 귀엽다, 근데 가운데만 없으니까. 귀여워. 보일려나? 귀여워. 가운데만 파먹은 거잘안 보이네. 아쉽군. 이낙고 절망. 맞아, 이거 들고 내려가면 나경이가 먹지 않을까? 속보, 이낙연 지금 가운데 파먹으로 출동. 공차 레시피. 최근에 어느 날 너무 공차가 먹고 싶어서 공차 시키려고 딱 들어갔는데 초코 바나나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원래 스타벅스에서 초코 바나나 블렌디드 진짜 좋아했는데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거 보자마자 바로 시켰어. 하트 100만 달 했어. 캡처 타임은 가기 직전에 할게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하다 가야지. 30분 조금 아쉽잖아. 맞아, 지금 나 빼고 한방통닭 먹고 있어. 해피 버스데이.
조나단 밀크티 레시피로 먹어요. 그거 봤어요.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요? 오늘 뒤에 플러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현이도 어제 뿌링클 먹었어? 저 옛날엔 그런 뿌링클, 막 스노잉 치킨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만 해도 입맛이 변했어요. 후라이드가 짱인 것 같아. 약간 과자 느낌의 음식 치킨 조금 아쉽더라고요. 맞아, 개인 라이브 오랜만이야. 맞아, 맞아. 황금 올리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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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연이다. 왜? 지연이도 후라이드만 먹어. 지연이 소금도 안 찍어요. 걘 나보다 더해. 단발은 똥머리 못하는. 저도 똥머리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머리가 이렇게도 묶기가 조금 힘들어서. 나도 하고 싶어. 포니테일. 그러면 좀 똥머리 같지 않아? 뒤에 다 빠져나와. 이거 뒤에 이렇게 빠져나와. 이더현 단발 못 잃어. 채연이 안무에서 머리 묶은 척 푼다는 말이 있는데 리얼로 묶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나 머리 왜 이래? 반묶음 해달라고? 나 머리끈이 없어 지금. 와, 머리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되게 브릿지 넣은 것 같다. 내 뿌리 때문인가? 어때요? 지금 1주 차여서 뿌리도 별로 안 자랐고. 괜찮아. 청광판 합정역인가에 있어가지고 보러 가기 너무 힘드네요. 보고 싶어. 다행히 스먼드. 하고 싶은 머리색 있냐고요? 제 머리만 된다면 뭐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갈색 다시 하고 싶어요. 갈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 원래 무조건 흑발파였는데 갈색이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머리 빨리 자라는 편인가요? 머리가 길 때는 몰랐는데 단발로 자르고 나니까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뿌리가 빨리 나오더라. 지금은 무슨 색이냐고요? 원래 애쉬 그레이 베이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머리 감으면 물이 빨리 빠져가지고 베이지? 사연이는 가을 톤이 잘 어울려? 난내톤잘 모르겠어. 머리색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톤이. 맞아, 단발 특징. 뿌리는 빨리 자라는데 기장은 그대로. 붙임머리 해볼 생각 없어?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죠. 긴 머리도 좋아. 블루 계열.
할수있을지가문제. 좋지블루진오빠연락안왔어요가족단톡방에축하메시지나왔다다같이동영상해가지고케이크이렇게초부는거보내줬어먼저보내기싫어서먼저간대 무슨일이야솔직히이사연두피는알아서단발유지해야된다 앞머리앞머리앞머리여기앞머리를제대로뭔가보여준적이없는것같아앞머리해도좋겠다머리끈손목에 DM 처음에머리풀고머리끈어떻게하냐고하시는데손목에걸어요뒤돌아서별의밤오르골나도갖고싶다 좋겠다저어릴때오르골진짜좋아했는데이렇게막열면발레리나돌아가고그런거있잖아요난손이쁘다고나손이여기가엄청각졌어신기하죠엄청각졌어눈내리는오르골도있어칼림바손가락아파요 음악시간에오르골을만들어봤어요오르골을어떻게만들어어깨도각지고손도각졌어 와오르골주문제작하면원하는곡으로넣어준대우와방금턱이떨린것같은데 좋아좋아지연이한테받은케이크기프트콘은오늘케이크를많이먹어가지고다음주에은방에서뭐야해먹는데은방에서먹어야겠다사가지고여러분자포토타임해볼게요포토타임좀치우고조금가운데가파여서그렇지만보이니짜란나지금다리엄청구부리고있어무슨포즈해줘빨리 빨리빨리하지마가지말라고 아다인사안해 하트보라춘따봉 V 턱 V 케이크도내려고한번해야지뭐야누구한테전화와이채영이다여보세요아니나지금이제가려고저기인사하고있어한마디할래아유구로와응야빨리와 5-4
응. 채영이 온대요. 채영이랑 마지막 인사하면 되겠다. 개죽이. 호랑이 포즈, 호랑이 해니까. 하영 언니. 아침. 도현이를 납치하러 꽹이가 온다. 물구나무는 아쉽게도 못할 것 같아요. 원피스를 입어가지고. 이대로 더 10분. 한양 잘 따라하는 법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한양 잘 따라하는 법. 그냥 하영 언니 잘 따라하게 돼. 언니가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한양 잘 따라하게 돼. 와! 바로 꺼지네. 지난 생일과 이번 생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난 생일에는 머리가 길었다. 긴 머리였다. 흑발이었다. 아주 다르네. 미안, 볼에 바람은 못 넣겠어. 근데 진짜 어떻게 그딱 끝내려는 타이밍에 온다고 하냐? 작년보다 더 이쁘다. 챙이는 못 따라하겠어. 아, 얘방못 찾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너 목소리 들리는데? 5-4. 야, 나 입술도 못 바르고 뛰어왔다고. Hi there. I'm Kim Foxy. Happy birthday to you. 귀여워, 귀여워. 이거 먹어봐. 맛있어. 우와, 진짜 귀엽다. 숨을 둘인 줄 알았는데 셋이네. 되게 기마 자세하고 있네. 되게 기마인변. 나 밥 먹고 입술도 안 바르고 왔다. 잘했어. 되게 있게 나온다, 여기. 핑크색 입술 바른 것 같다. 앞머리 다 박혔어. 일로 봐. 창남주의. 예쁘게 나오더라. 유리 언니 올려다 못 왔어. 왜? 딱 화장실 갔는데. 아. 말은 안 되나? 화장실 가서 못 왔어. 여기서 일로 봐. 그리고 우리 빨리 가야 돼. 어? 나 옷 갈아입어야 돼. 데리러 왔어. 아, 고마워. 플로버, 우리 빨리 가야 돼. 왜냐면 미안해, 우리 팬 싸러 가야 돼. 나옷 갈아입어야 돼. 우리 플로버 만나러 가야 돼. 나 지금 사복이어가지고 옷 갈아입어야 돼. 이수연 지금 연애하러 왔어. 야, 진짜. 보여주지 마. 아, 맞다. 우리 팬 싸러 돼. 저 환복하러 가야 돼요. 플로버 가야 돼. 나 서연이 데려왔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생일 축하해줘서. 안녕. 안녕. 또 봅쎄. 이따 만남. 진짜 끈다. 나 바로 간다. 안녕. 서운해하면 안 된다. 빨리 가야 돼, 진짜. 안녕. 진짜 끈다. 하나, 둘, 셋. 네. 네.